네가 그 지옥에서 살아남았다고 얘기해 라는 대사가 있어요. 네가 그 지옥에서 살아남았다고 얘기해! 이건가요? 아니면... 아, 전자가 정확한 것 같아요. 공연을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노다락방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공연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공연은요, 연극 탈피입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이 작품도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입니다. 연출 강윤지 연출, 그리고 신효진 작,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 탈피. 이 두 개가 있네. 이게 지금 뱀이에요? 뱀? 아나콘다인가? 노란색의 뱀이에요. 비단구렁이네요. 큰 뱀 포스터를 놨습니다. 8분의 배우가 나오시네요. 존재에 관한 얘기인가 보다. 이 극단도 마찬가지로 약간 신진극단 같은데, 대표작이 머핀과 치아와 밤에 먹는 무화과. 오, 페미니즘 연극을 만드는 극단이에요. 그냥 아예 이렇게 대놓고 선전을 했습니다. 아! 344명의 쌍년들 했던, 이거 굉장히 평이 좋았던 작품인데 제가 못 봤어요. 되게 보고 싶었던 작품인데, 2022년 1월 28일 금요일부터 2월 13일 일요일까지 합니다. 화요일 금요일은 7시 30분, 토요일 일요일은 3시. 넘어갈까요? 자,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뭐 어김없이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작가님, 이번에는 좀 달라요. 배우가 안 계시고 작가님과 연출님 모셨습니다. 아, 소개는 각자 하는 걸로.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연출 강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극작가 신효진입니다. 아, 신효진, 신효범, 신효진. 어, 같은 신신가? 모르겠습니다. 작가님 되게 뭐랄까, 이번에 창작산실 이게 처음 되신 건가요? 네, 처음입니다. 기분 되게 좋으시겠어요. 이거를 그러면 쓰고 창작산실을 낸 건 어쨌든 극단이잖아, 그쵸? 네, 맞아요. 어떻게 다 만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 일단 극단 Y 작품을 되게 잘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일단 대본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가 누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강서희 배우를 좀 좋아해가지고 강서희 배우한테 이 소진이라는 역할을 맡기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게 처음에 왔을 때 어땠어요? 같이 하자 그랬을 때? 아, 그래서 저는 서희 배우를 소개시켜주면 되는 거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부분만 소개시켜주면 되는 거냐, 이렇게. 아니, 소개를 시켜주면 되는 건지 같이 하자는 건지 약간 헷갈려가지고 여쭤봤는데, 아,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셔서. 네. 같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게 생긴 건 아니고? 아니, 아니요. 이거는 이 작품은 좀 여성 연출한테 좀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여성 연출 중에서 저랑 잘 이야기가 통할 만한 분이 이제 누가 있을까 하다가 강윤지 연출을 고르게 됐습니다. 고르게 됐다? 이게 좀 이상한데? 줄거리는 어때요? 우리 연출님이 뭐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줄거리는 이게 일단은 배경이 실내 동물원이에요. 또 실내 동물원에서 4.6m 알비노 범아 비단 구렁이가 탈피 중에 멈춰서 이제 주인공인 소진이라는 역할이 그 뱀의 탈피를 좀 돕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물의 얘기를 소재로 해서 썼잖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아, 원래 이제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제일 그 저한테 계기가 됐던 거는 2018년에 그 대전의 동물원에서 그 초롱이라는 퓨마가 탈출을 했다가 사살당한 사건이었어요. 예전에 있었죠. 그게 이제 좀 저한테 좀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퓨마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동물원의 어떤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도 동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아니, 이게 대사 중에 있어가지고. 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동물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럼 날 캐스팅하지. 이 작품 처음 읽었을 때 어땠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아, 이걸 해야 되나? 이거? 아니요, 아니요. 근데 처음 읽었을 때 대본 읽어보시고 아니, 제가 일단 먼저 창작산실에 내자고 하고 나서 대본 받았어요. 사실 읽은 지 지금 1년이 넘어가지고 약간 첫인상은 조금 희미하긴 한데, 읽자마자는 아, 이거 그 동물원에서 일하는 그 소진이라는 사람이 아, 자신의 이름을 찾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굉장히 신화적인? 어떻게 보면 여성 신화의 좀 새로운 서사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왜 한숨을 쉬셨어요? 일단 뱀이 사람이니까.
연출로서는 네.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뭐 뱀이 이렇게. 사람이고 지문에 자꾸 막 스스 소리를 낸다 뭐 껍질을 벗긴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이거 어떻게 수조를 타고 기어 내려온다 막 이런 게 써져 있어서 그래서 네? 이랬어요. 어, 그래 그런 걸 근데 궁금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쓰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은 어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구현하지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을 거고. 근데 비장의 무기 같은 거 있습니까? 진짜 뭐 기어 내려옵니까? 막 수도관 타고 막 아무래도 뱀이 사람이고 여성이고 그리고 수조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이미지들이 좀 너무 그리고 심지어 동물을 비유하고 있는데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재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아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연습 시간에 거의 80%를 보낸 것 같아요. 그 대화를 하느라고 볼만한 어떤 포인트라고 물어보시면 뱀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 뱀의 움직임을 어떻게 풀어낼 건지 얼마나 뭐 사실적으로 재현할 건지 탈피 껍질을 벗겨내는 씬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거 그 움직임을 만드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써서 뭐 아마 보실 때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주로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게 비장의 무기지. 와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진짜 탈피하네. 탈피하는 것 같네. 그런 게 예술이니까. 공연 예술이고. 어 기대가 좀 돼요. 진짜 그냥 이렇게 벗는 거 아니야? 집에서 그냥 옷 벗듯이? 안 벗겨져가지고. 아 근데 그런 거 하려면 이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움직임 선생님도 필요하겠고.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제 움직임을 하시는 분을 뱀 역할로 캐스팅을 했어요. 이 작품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연령층이나 타겟층이 있나요? 어 아무래도 20, 30대 여성인데 특히나 이제 좀 평범한 여성들. 그러니까 좀 뭔가 어떤 주인공이라고 좀 불리기 좀 어려웠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극에서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좀 커다란 서사를 가지고 있거나 좀 아픔을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있거나 좀 이야기적으로 이렇게 가공된 인물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일단 평범한 여성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연습 과정에 많이 오세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연습실에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오는 거 좋아요? 너무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근데 맨날 언제 오세요? 아니 원래 그러잖아. 연출과 작가는 진짜 왼수 시간이다. 거의 이건 어 그건 잘 모르겠고 상극이다 막 이러잖아요. 너무 자주 왔으면 좋겠고 또 아무래도 이제 지문이 추상적으로 써진 이제 희곡이라는 특성상 이렇게 쓰여진 것들이 있는데 구현하면서 달라지는 것들 그쵸. 그리고 또 아무래도 뱀의 탈피 과정을 뭐 어떻게 써놓으신 게 있는데 이게 이미지로 풀려면은 대본이랑 이제 기깎이가 이렇게 딱 안 맞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와서 얘기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도 이런 흐름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현장에서 하면 너무 빠르고 좋으니까 근데 이제 안 계시면은 여기를 이렇게 바꿨는데 이거 어떻게 막 이렇게 그쵸. 말을 좀 던지기 시작하면 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자주 왔으면 좋겠다. 넘어갈까요? 팀 단체 소개하겠습니다. 이 팀이 2017년 창단한 극단이라고. 네 맞습니다. 와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뭐 좀 미투 이후에 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고 싶다. 어떻게 모두가 창작자로서 좀 존중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전까지 좀 배우들이 좀 하대받거나 뭐 연출이 시키는 대로 뭐 해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았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자랐고 또 조연출 생활하면서도 조연출은 막 너무 막내고 막 이렇게 막 심부름 해야 되고 네, 이런 거 너무 많이 겪었고 그래서 아 그냥 우리가 롤이 다를 뿐인데 어떻게 같이 좀 상생하면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좀 계속 그런 고민을 지속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신장시키기 위해서 약간 네. 이 극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학로가 많이 바뀌었어요. 또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아직 많이 바뀌어야 그래. 아직 더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네. 페미니즘 연극을 하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 연극을 하는 이유가 뭐 아까도 뭐 이런 건가요? 어, 네 맞아요. 제가 아무래도 미투 이후의 창작자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뭐 연극계에는 몇 번의 일들이 있었고 조금 스스로를 세월호 이후의 창작자라거나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정체성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저에게 가장 가까운 건 나는 미투 이후의 창작자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그 미투로 인해서 더 환경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 배우와 연출이 대화하는 방식, 코멘트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해야 한다 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성들이 겪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 뭐 내지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뭐 퀴어나 장애나 뭐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계속 이 무대 안으로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조금씩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 연극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가끔 페미니즘 극단, 페미니즘 극단 막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이름이 붙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아직도 좀 이 단어에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조금 아직 더 말해야겠다 해서 아 페미니즘 연극합니다 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말하는 편이긴 해요. 네. 오히려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게 나은 거고 네. 더 편한 거고. 넘어갈까요? 작품의 명대사는 저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배우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물어볼까요? 작품의 명대사인데 혹시 우리 작가님이나 연출님 이 두 분 각각 혹시 뭐랄까 아 애착이 가는 대사 이제 저희가 그쵸 아까 합의를 하고 왔는데 같은 대사여가지고 네가 그 지옥에서 살아남았다고 얘기해 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건 지금 여기 연기를? 네가 그 지옥에서 아이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살아남았다고 얘기해 맞아요. 이건가요? 맞아요. 네가 그 지옥에서 살아남았다고 얘기해! 이건가요? 아니면... 아, 전자가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네가 그 지옥에서 살아남았다고 얘기해. 네. 네, 됐습니다. 오늘 명대사 여기 제가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했어요. 다음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고민에 대한 한마디 해볼까요? 자, 우리 그 연극 타이핑은 뭐다? 우리 연출님부터.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 아 저는 일단 이것이 여성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여성이 겪는 폭력들이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과정들 속에 있는 분들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다. 아직 벗어나지 못한 아직 남겨진 어떤 것들이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나와서 나와주셔서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 주로 배우를 부른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이제 저 극작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탈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네 아무튼 좋았습니다. 구호 같은 거 있나요? 연극 타이핑 많이 보러 와주세요. 뭐 연극. 구호는 없으니까. 구호는 없고. 그러니까 뭐 네.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다.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시청자분께 대표로 작가님이. 작가님이 예. 어쨌든 공연 예술을 보시는 거는 다른 존재나 혹은 내가 겪지 못한 것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게 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떤 내가 보지 못했던 존재들이나 알면서도 약간 좀 다르게 생각했던 존재들 이런 존재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탈피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넘어갈까요? 2월에 올라가는 공연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신을 만났다. 뭐 신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판타지 연극입니다. 극단 대지에서 제작하고요. 극단 지즐이 기획을 했고요. 1월 13일부터 오픈런입니다. 지즐 소극장에서 작연출 석봉준입니다. 뚜껑 없는 열차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예요. 자 경원아트 컴퍼니에서 제작했고요. 1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스카이 시어터에서 합니다. 각색 연출 장용석입니다. 청춘의 바나다입니다. 살짝 모자란 남자들의 주크박스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달밤엔 시어터에서 제작을 합니다. 1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고요. 1월은 월화 수만하고 2월은 3일부터 휴연 없이 대학로 달밤엔 시어터에서 합니다. 작 연출
박송연입니다. 신신방입니다. 2021년 창작산실 우리의 신작 연극 부분 선정작이고요. 극단 실한 제작입니다.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서충식입니다. 봄이 오면 사내들의 대한민국 연극제 서울대회 첫 번째 작품입니다. 서초지부 공연제작센터 제작이고요. 2월 16일부터 한성아트홀 1관에서 연출 윤광진입니다. 금이환향입니다. 대한민국 연극제 서울대회 두 번째 작품입니다. 강북지부 극단 삼각산 제작이고요. 2월 19일입니다. 한성아트홀 1관에서 연출 윤우영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